뽀로로! 그럼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이지. 그래, 텅텅이 선생님. 마법의 힘이야, 솟아나라. 매지컬 파워, 불의 마법. 자, 이제 우리 마법 학교 우등생인 뽀로로가 해볼까? 네, 선생님. 마법사, 전설의 마법봉을 짓거라! 버려요, 최고다, 크롱! 버려요! 수업 시간에 졸면 어떡해? 꿈이었나? 버려라, 이제 네 차례야. 우린 다 했다, 크롱! 자, 뽀로로, 와서 어서 해볼까? 잘할 수 있지? 그게... 뽀로로, 또 실수하는 거 아니야? 뽀로로가 좀 실수를 하긴 하지. 놀리지 마라, 크롱. 못하는 건 사실인데 어떡해. 치, 이번엔 잘할 수 있다고. 맞다, 크롱. 자, 뽀로로, 한번 해봐. 잘할 수 있을 거야. 매지컬 파워! 불의 마법! 이게 뭐야! 이번에 잘하고 싶었는데 난 왜 안 되는 거야? 불의 마법! 얍! 뽀로로? 선생님! 열심히 연습하고 있네. 네, 저도 친구들처럼 마법을 잘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예전에는 마법을 잘 못했어. 스승님한테 마법을 배울 때 항상 실수를 했지. 그래도 열심히 연습하니까 멋진 마법을 쓰게 됐어. 뽀로로도 그렇게 될 거야. 무슨 일이지? 어서 가보자. 네! 얘들아, 무슨 일이야? 제이콥! 여기 숨어있었군. 오랜만이야, 친구. 여긴 무슨 일이야? 전설의 마법봉을 찾으러 왔다. 너에겐 절대 전설의 마법봉을 줄 수 없어.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어둠의 힘, 다크 파워! 어떡해! 내 마법은 이제 네가 풀 수 없지. 난 더 강해졌거든. 선생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안 돼! 아이들이 다치겠어. 매지컬 파워, 마법의 방패! 통통이 선생님! 아주 멋진 선생님이군. 하지만 난 전설의 마법봉의 위치를 아는 너만 필요하거든. 뭐? 아무래도 저 악당이 전설의 마법봉을 노리는 것 같아. 전설의 마법봉? 예전에 책에서 본 적이 있어. 그럼? 아, 따라와 봐. 바로 이 책이야. 빨리 읽어보자. 오래전 전설의 마법사에게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어. 그런데 한 제자가 점점 흑마법에 빠지게 됐대. 그 제자는 어둠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스승의 마법봉을 노리기 시작했대. 전설의 마법사는 흑마법에 빠진 제자가 마법봉을 가질 수 없게 서쪽 고수에 봉인시켰대. 그리고 봉인을 푸는 주문은 착한 제자에게만 알려주고 전설의 마법사는 사라져버렸대.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악당 마법사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면 어쩌지? 그건 절대 안 되는데. 악당이 전설의 마법봉 봉인을 풀기 전에 어서 선생님을 구하자. 좋아! 그냥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찾지? 주인 찾기 마법이 있다. 그냥 주인 찾기 마법? 맞아! 물건에 마법을 걸면 물건 주인의 위치를 알려주지. 바로 그거다. 그럼 빨리 선생님 물건을 찾자. 얘들아! 선생님 양말을 찾긴 했는데 매지컬 파워! 양말의 주인을 찾아라! 얍! 마법의 빗자루! 나와라! 얍! 잠깐만! 왜 난 빗자루가 안 나오는 거야? 마법의 빗자루! 나와라! 얍! 그냥 내 빗자루 같이 타자. 어서 타라. 조금만 기다려요, 통통이 선생님! 빨리 찾아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선생님!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제법이군. 하지만 너희들은 내 적수가 못 된다. 받아라 어둠의 링! 너도 해치워지 마! 무서워! 정말 바보 같은 녀석이군. 그럼 나 때문에 보여요. 어서 도망가라. 그려. 뭐? 너희 두고 어떻게 도망가? 뭐라도 서쪽 곳으로 가.
사쪽 고수. 전설의 마법봉이 있으면 악당을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그룽, 고마워. 조금만 기다려, 얘들아. 사쪽 고수라. 빨리 전설의 마법봉을 찾아서 친구들을 구해야지. 그런데 봉인을 푸는 주문을 모르잖아. 어떡해. 이게 무슨 일이지? 당신은 전설의 마법사? 그래, 반갑다, 꼬마 마법사. 자, 전설의 마법봉이다. 꼬마 마법사여, 네 주문이 봉인을 풀었단다. 제가요?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봉인을 푸는 주문이란다. 그렇구나. 꼭 친구들을 구할게요. 그런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전 마법을 잘 못하는데. 어? 마법사님! 사라져버렸네. 일단 친구들을 구하러 가자!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얘들아! 네 덕분에 전설의 마법봉을 쉽게 얻을 수 있겠구나! 절대 안 돼! 이래도 안 넘겨줄 수 있을까! 다크파워! 당장 멈춰! 전설의 마법봉을 넘겨주면 친구들을 풀어주지! 뽀로로! 전설의 마법봉을 주면 절대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군! 더한 마법을 써주마! 친구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래! 친구들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해! 야무게 소용돌이! 몰아쳐라! 잠깐! 전설의 마법봉을 줄 테니 친구들을 풀어줘! 드디어 전설의 마법봉을 손에 넣었다! 이제 이 세상을 암흑으로 물들이겠다! 이제 어서 친구들을 풀어줘! 그럴 순 없지! 뭐? 네 소중한 친구들에게 전설의 마법봉을 시험해볼 거거든! 전설의 마법봉이야! 암흑의 힘을 모아라! 암흑의 마법! 어떡해! 이번엔 내가 친구들을 구하겠어! 한지! 뭐라고!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 전설의 마법봉 공격을 막고도 쓰러지지 않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렇다면 더 강력한 마법으로 너희들을 한 번에 날려주마! 받아라! 암흑의 마법! 왜 이러는 거야? 안 돼! 마법의 힘이여! 벗어나라! 매직 거의 파워! 마법이 풀렸어요! 제이콥의 힘이 약해져서 그래! 우리도 뽀로로를 돕자! 예! 마법의 힘이야! 솟아나라! 매지컬 파워! 우와! 강당 마법사를 물리쳤어! 저... 어? 얘들아! 아까 혼자 도망가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뽀로로가 우리를 구해줬잖아. 맞다, 그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전설의 마법봉이 한 거지. 아니야. 뽀로로가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전설의 마법봉을 얻지도 못했을 거야. 정말요, 선생님? 그럼. 맞아. 그런데 선생님, 악당 마법사가 나타나서 전설의 마법봉을 노리면 어떡하지?
거죠? 구로그. 이제 너희가 전설의 마법봉을 지키면 되지. 저희가요? 그럼. 좋았어. 우리는 뽀롱뽀롱 마법사들. 멋진데?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 좋아요. 마법사 드래곤 기사가 되어라. 자, 오늘은 빗자루 타는 법을 배워볼까? 네, 통통이 선생님. 먼저 빗자루를 불러내보자. 마법의 힘이여 솟아나라. 매지컬 파워. 마법의 빗자루 나와라. 잘했어. 그럼 이제 빗자루를 타고 날아보자. 재밌어 보여. 나도 날아볼까. 왜 이러는 거야? 다들 피해. 뽀로로, 아직도 빗자루를 못 타는 거야? 저번에도 그러더니. 뽀로로, 집중해서 빗자루를 조종해봐. 선생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제발 멈추라고. 뽀로로 살려.
누구세요? 난 이 세상을 수호하는 드래곤 기사 패티야. 우와, 드래곤 기사라고요? 그럼 얘는 설마 드래곤? 너무 작아서 드래곤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긴 어디니? 여긴 마법학교 근처 숲이에요. 저는 꼬마 마법사 버러러고요. 마법사라고? 그럼 날 좀 도와줄래? 사악한 악당을 막아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보다시피 난 싸울 수가 없어서 말이야.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도 같이 도와줄 거예요. 좋아, 그럼 어서 학교로 가자. 여기가 마법 학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길 봐! 마법사들도 내 상대가 안 되는! 성가신 화이트 드래곤과 마법사들까지 해치웠으니 이제 세상을 손에 넣는 건 시간 문제다! 벌써 마법학교까지 공격하다니! 선생님과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녀석들은 강해 뽀로로! 애작장 덤비지 말고! 멈춰! 내가 상대해주지! 뭐지? 약해 빠진 꼬맹이는? 마법의 힘이여 솟아나라! 매지컬 파워! 회오리 마구! 보라로! 블랙 드래곤, 암흑의 힘을 보여줘라! 내버려둬. 어차피 우리에게 방해되지 않는 애송이 드릴 뿐이니까. 어서 돌아가야 해요, 패티. 친구들과 선생님이 붙잡혔다고요. 안 돼, 뽀로로. 지금 돌아가 봐야 악당들과 싸울 수 없어. 드래곤 기사인 나는 다쳤고 화이트 드래곤도 악당에게 당해 돌이 돼버렸다고. 화이트 드래곤이 돌이 됐다고요? 그래, 미래의 엄마이자 나와 함께 싸우던 친구였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악당들을 막아야 하잖아요. 뽀로로, 네가 날 대신해서 드래곤 기사가 되어줘. 제가요? 그래, 물론 쉽진 않겠지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드래곤 기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빗자루도 잘 못하는데. 친구들을 구하려면 네가 반드시 필요해. 좋아요. 이 드래곤 기사 뽀로로한테 맡겨만 주세요. 고마워. 여기 있는 미르가 너와 함께 싸워줄 거야. 네. 이런 조그만 드래곤이 저랑 같이 싸운다고요? 차라리 혼자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악당들은 너희 혼자의 힘으론 절대 이길 수 없어. 둘이서 힘을 합쳐야만 악당들을 물리칠 수 있단 걸 명심해. 적들과 싸울 땐 불꽃을 뿜어서 공격해야 해. 미르, 적의 악당들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해봐. 그게 뭐야? 하나도 못 맞췄잖아. 드래곤 기사에게 비행은 기본이야. 미르를 타고 날아봐, 뽀로로.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죠. 자. 뽀로로 마법사 드래곤 기사가 되어라. 선생님이랑 친구들은 무사할까?
어서 구하러 가야 하는데. 어? 미르, 너도 엄마가 걱정되는구나. 걱정하지 마, 미르. 반드시 엄마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거야. 목표물에 집중해서 불꽃을 쏘는 거야. 내가 하는 걸 잘 봐. 매지컬 파워! 불의 마법! 잘했어, 미르! 잘 탈 수 있을까? 알았어, 미르! 한번 해볼게! 너희에게 달렸어. 저희만 믿으세요. 반드시 악당들을 막을 테니까요. 가자, 미르! 꼬맹이들이 여긴 웬일이지? 우리는 꼬맹이가 아니라 드래곤 기사들이다! 어서 친구들을 풀어줘! 뭐? 너희가 드래곤 기사라고? 이런 가소로운 것들 공격해라, 블랙 드래곤! 오! 제법 강해졌군. 하지만 너희는 우리 상대가 안 된다. 암흑의 무서움을 똑똑히 보여주마! 미르! 좋았어! 바로 그거야! 이 녀석들이 감히! 그렇다면 이 친구들부터 없애주마! 지옥의 맛을 봐라! 화염광선 발사! 마법의 힘이여 솟아내라! 매지컬 파워!
뽀로로, 미르, 정말 잘 싸웠어. 너희가 친구들을 구하고 이 세상을 지킨 거야. 미르와 함께 싸워서 악당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미르! 뽀로로와 미르가 있으니 든든한데? 이제 아무리 무시무시한 악당이 나타나도 문제 없겠다. 물론이지. 내가 바로 세상을 지키는 드래곤 기사라고. 그치? 자, 가자 미르! 야! 우리도 가자! 푸른 하늘 속으로 자유롭게 날아
다시 돌아온 뽀로로 마법사. 마법 세계에서 벌어지는 뽀롱뽀롱 신기한 마법을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뽀롱뽀롱 불의 마법. 불의 마법은 마법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마법이에요. 불의 마법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친구들처럼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연습해야겠어요. 자, 그럼 다 같이 불의 마법을 외쳐볼까요? 매지컬 파워! 불의 마법! 두 번째, 뭐든지 뚝딱 나오는 소환 마법! 매지컬 파워! 마법에! 위험에 빠진 통통이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출동! 마법으로 빗자루를 소환해볼까요? 마법의 빗자루! 나와라! 얍! 그냥 내 빗자루. 빗자루는 너무 빨라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자, 그럼 다 함께 빗자루 타고 출발! 예! 세 번째! 신비로운 전설의 마법! 너희는 날 이길 수 없어! 공인되어 있는 전설의 마법봉을 찾아야 해요. 전설의 마법봉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전설의 마법봉이다. 꼬마 마법사여, 네 주문이 봉인을 풀었단다. 제가요?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봉인을 푸는 주문이란다. 전설의 마법봉으로 친구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어떤 악당도 무섭지 않아! 네 번째! 호이 호이! 배우리 마법! 블랙 드래곤과 암흑의 기사를 물리쳐야 해요! 이제 마법의 힘을 보여줄 때예요! 마법의 힘이여 솟아나라! 매지컬 파워!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회오리 마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마법은 드래곤 파이어 마법입니다! 조금만 더! 이러다 악당에게 지고 말겠어요! 악당들의 힘을 막아낼 만한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드래곤 파이어 마법은 함께 힘을 합쳤으면 더욱 강력해지는 마법이에요! 같이 싸우러 갈 용감한 친구 어디 없나요? 여러분, 모두 재밌었나요? 뽀롱뽀롱 마법백과 사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신기한 마법들을 알려줄게요.